또 다시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참 만남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와서 뵈도 또 반가운 얼굴, 또 익숙한 그런 얼굴을 뵙게 되면은 참 서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기쁘듯이 주님은 저희를 만나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집에는 왔는데 주님은 만나지 못하고 가시면은 주님이 아주 섭섭해하실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한국은 추석, 미국은 추수감사절, 뭐 크리스마스 때 식구들이 막 모이잖아요. 저희도 크리스마스 때 오면은 우리 이제 장모님하고 같이 해서 다 모입니다. 그렇죠? 다 모이면은 그 형제 또 우리 장모님한테는 이제 손자, 손녀들 또 조카들 이렇게 해서 모여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제가 상상하기로는 그냥 주는 음식 잘 먹고 서로 깔깔대며 웃으며 또 지나간 얘기하며 이러면은 얼마나 그냥 행복하세요, 그죠? 주님이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대화 나누고 예배 드리고 막 하면은 주님의 마음이 참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가령해서 저희가 그렇게 크리스마스 다 모여서 다 우리끼리는 잘 놀았는데 어머니한테 제대로 대화도 안 나누고 허깅도 안 해드리고 그리고서 그냥 우리끼리 잘 놀다 가면은 어머니 마음이 그래도 뭐 기쁘시겠지만은 좀 섭섭하실 것 같아요. 그죠? 예. 저는 이 중부에 사는데 중부에 1년에 한번 올까 말까인데 와서 뭐 실컷 얘기하고 막 그러고서 실질적으로 제가 어머니하고 대화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눈만 마주치고 그러고 가면은 와서 얼굴은 본 건 좋지만은 좀 마음이 좀 섭섭하실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면 주님이 기쁘시죠. 그런데 저희가 주님은 안 만나고 그냥 슬쩍 대화하는 둥 마는 둥하고 이렇게 슬쩍 가면은 주님이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고 수요일 또 여러 번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하지만 주님을 꼭 만나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희를 아주 사랑하셔서 저희와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괜히 쭈빗쭈빗하고 좀 이러고 뭐 하는 동 마는 동하고 이렇게 쓱 사라지면은 주님은 다음 주에는 좀 어떻게 좀 깊은 대화를 좀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실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주님이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저에게 오늘 아침에 도전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건 이거 기적이에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왕 왔으니까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급한 마음, 내가 오늘 주님을 꼭 만나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 안 만나 주시면 오늘 안 갈 거예요 이런 땡깡 부리는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가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축복기도가 끝나기 전에 내가 주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전심으로 저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저희와 그런 동등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이 아니고
그 하나 흠이 없는 그런 마음은 못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전심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니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저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지만 살 수 있는 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시어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 인카운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로 나가기를 하나님의 소원하오니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는 다루지 못하지만은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또 은혜 선교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스크린에 있는 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로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은 저희는 종말에 관한 사건이 기록된 책으로 예언서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 기록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그런 묘사되어 있는 짐승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뜻일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떤 일들을 어떻게 펼치실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이제 이 땅에 행하실 일, 마지막 때에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주된 목적은 이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희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저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없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용납이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반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일곱 교회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이해를 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의 성품을 알면은 주님의 속성이죠. 속성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아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의 성품, 속성을 알게 되면은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저희가 아멘할 수 있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430년 동안 종의 생활을 했던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모세가 필요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구할 것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했으니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잘 데리고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이 필요할 수도 있죠. 더 많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죠.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필요해요. 그런데 모세가 구한 것이 있어요. 모세가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건 뭐냐면 영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신에게 맡겨진 그 임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은 하나님을 본인이 바로 알아야지만 그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3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포하신다, 선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즉 내가 참 하나님이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잘 인도하려면은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아야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가 그거를 이해하고 그것엔 계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외에도 성품이 많으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100% 정답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그 성품, 많은 성품 중에서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그들이 깨달아야지만 순종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6장부터 이제 19장까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런 심판은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무섭고 그게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초이스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배교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제거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한계시록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할 수 없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공통적인 그 반복되는 표현 또 반복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일곱 금 촛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금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죠? 이것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사 일곱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에 예수님께서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교회를 흠없고 순전한 그런 거룩한 그 신부로 인도하시는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열 가지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자유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열 가지로 이 예수님을 묘사했어요. 근데 제가 이 모세가 그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인자하고 오래 참으시고 하는 분이라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교회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이제 교회를 이끌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을 설명하셨는데 그 열 가지는 바로 그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걸 한마디로 저희가 합축해서 표현한다면은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없으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 가지로 묘사된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그렇죠? 순수함. 그렇죠?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많은 물소리, 날선검, 이 눈에서 불이 나온대요. 그렇죠? 불 같은 눈. 그렇죠? 그거는 더러움과 거짓된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거룩함. 그 얼굴은 해가 빛나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실 때 이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서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기의 견해가 다 있어요. 자기 생각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현주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저 형님처럼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래도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요. 한 30분 얘기하고 나면요. 이제 생각이 다른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정치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제가 목사님 따라서 북한을 갔다 왔지만은 또 북한에 대한 생각이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주장을 합니다. 자기 견해가 있어요. 그렇죠? 견해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주장할 때도 있어요. 고집필 때도 있어요. 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교회를 여러분이 보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이렇고 은혜성교교회는 이게 좋고 은혜성교교회는 이게 부족하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여러분이 섬기시는 은혜성교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doesn't matter.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주장하고 그 여러분이 얘기하시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다 동의를 해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은혜 성교계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은혜 성교계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은혜 성교계를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은혜 성교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상한 부인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데서 그 본인 남편이 있는 데 앞에서 그 부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 먹으면서 아, 당신 부인은 왜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죠? 끝장납니다. 그죠?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앉아있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병신 아니면? 자기 부인이 자기도 인정해요. 자기도 살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 부인인데 내 부인을 놓고 다른 남자가 다른 여자가 자기 부인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은 지금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흠집 잡고 흉 잡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은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쉽게 얘기한 것을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신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한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기도하라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우리 교회 그 부분이 영 아닌 것 같아요. 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기도하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이 부분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수근수근하고 이러쿵저러쿵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면은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먼저 일곱 교회에 대해서 제가 세 부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이름을 부르시고 예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리아 교회, 그다음에 사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다음에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항상 말씀하시냐면은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느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를 사이를 거는 이가 이르시되 자,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그 교회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신지를 먼저 기록합니다. 버가모 교회 12절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설금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설명하세요. 두아디라 교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먼저 그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주님이 그 교회에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서 계신지를 봐야지만 쉽게 얘기하면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하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어떤 부분을 하이라이트 해주고 계십니까?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어느 때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또 안 되고 그래서 낭망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은혜를 좀 받고 좀 뭐가 좀 편해지고 이러니까 자꾸 딴전을 핍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한테 거짓말하고 죽어나간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런 사건, 이런 게 막 마음에 와닿아요. 왜 그러시냐? 왜 그렇게 나타나시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주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지금 주님의 어떤 모습을, 어떤 속성을 저에게 지금 하이라이트 해주고 계십니까? 또 우리 은혜성교교회 지금 주님의 어떤 속성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더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정말 나에게 그 주님의 어떤 속성이 필요한지 그 속성으로 나에게 주님 더 나타나 주십시오. 그렇게 저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돼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알고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아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다 아시죠? 주님이 다 아시는 걸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시죠?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렇게 항상 인지하고 사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아신다. 전지하시다.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 저에게 어느 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내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를 모르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헌금한 것 누구 선교사님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것을 모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요. 나는 이런 의도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그죠? 내 마음 나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계시고 비록 연약하지만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주님이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은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다 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나의 죄악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정받은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무엇을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계시고 내 동기를 아시고 계시고 내가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것인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한 것인지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서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공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가운데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이 두 개가 항상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고 힘들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깨닫고 주님을 향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리라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오늘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계속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야, 네가 그랬는데 어제도 그랬고 너 내일도 그럴 걸.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꼭 우리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여러분 엑셀레이터 같은 거예요.
그죠? 계속 밟음.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계속 그걸 밟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모르고 사랑하는 마음을 알면 우리는 방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를 그냥 막 밟아서 예, 60마일만 가면 되는데 막 100마일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고 나에게 맡겨준 양은 결코 뺏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면 방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싶고 불순종하고 싶을 때 그게 뭐가 되냐면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예?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대하실 때 항상 칭찬과 책망으로 저희를 대해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칭찬만 듣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또 항상 책망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이아벨 기도실에 있다 보면은 대개는 한국 분들이 기도실에 와서 이렇게 예언을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항상 그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책망도 좀 이렇게 좋게 말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은 책망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연약해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의 다. 예.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기도 많이 하시고 한국에서 이런 방문하신 분 보면은 우리가 칭찬해주고 이렇게 막 위로해주시면, 아이 그거 말고요. 자라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막 그래요. 사랑의 말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고요. 책망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일곱 교회 말씀하실 때 보면은 책망과 칭찬을 항상 같이 해주십니다. 두 가지 예가 있어요. 두 교회는 책망만 들었어요. 라오디아 교회와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책망만 들었습니다. 두 교회는 칭찬을 들었어요.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이 칭찬과 책망을 항상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칭찬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고 세우기 위함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열매가 보이지 않고 우리 안에 힘든 일이 생기면 저희가 실망하고 낙망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아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위해서 했다. 네 사랑이 연약하지만 그 사랑은 나는 진실되게 받고 있다.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칭찬을 들을 때 우리가 뭘 느껴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왜 책망하십니까?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책망을 받지 않으면 그 아들은 사생아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 뭐를 통해서? 징계를 통하여서, 책망하심으로 통하여서 저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위로하세요. 근데 그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책망을 하십니다. 매를 드십니다. 왜? 매를 맞고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저희가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Lord, shake me now, not later. 아니, shock me now, not later.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 저를 지금 좀 놀라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놀라지 않고. 우리가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 같고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의 이 성도의 수준을 보면은 목사님이 A라면은 장로님 B. 그럼 나는 그래도 B에서 A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서 했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이 너는 fail이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차라리 지금 주님의 음성, 징계하는 음성을 지금 듣는 게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들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저희가 그날 가서 꽝 하고 소리 듣고 그 다음에는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One more chance, no more chance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나를 살피셔서 나에게 악한 일이 있는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구나.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내 편에 서 계신 주님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나를 좀 책망해 주십시오. 나를 좀 징계해 주십시오. 나를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곱 교회 말씀하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그렇죠? 책망의 목적은 듣고 실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확실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책망하신다면 여러분 아멘 하실 거예요. 그죠? 그 돌이킬 거예요. 그죠? 또 구약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이 착 뜨면은 여러분이 주님! 그러고 회개할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은 거의는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주님은 거의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십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억울하고 믿고 싫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렇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잘못을 항상 얘기해 주는 사람은요. 이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저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살펴주시고 그래서 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제가 몰랐는데 예, 그렇죠? 그렇게 알게 해주셔서 예. 그때는 힘들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해야 돼요. 그렇게 책망함으로 인하여서 책망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말씀하신 다섯 교회에 책망을 하자. 책망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회개하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반복되는 단어가 그 일곱 교회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칭찬을 듣고 책망을 듣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런 쉬운 예를 드릴게요. 어떤 분은 모태신앙 거룩하게 살아서 담배를 한 또 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엔 자랑합니다. 나는 담배를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담배에 대한 유혹도 없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은 평생 동안 꼴초였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겠다. 끊어지나요? 저도 아주 옛날에 담배를 펴봤는데요. 담배가 그게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끊겠다고 그래서 통째로 버렸는데 밤에 늦게 잠이 안 와서 일어나서 꽁초를 주스러 다니고. 그러니까 꼴초가 담배를 끊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피고 또 회개하고 마음이 무겁고 둘 중에 어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긴 사람입니까? 꼴초가 이긴 사람이에요. 이긴다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연약한 것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것을 이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특히 라오디아 교회는 아주 많이 책망하셨어요. 너는 장님이다. 너가 부유하다 그러나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칭찬 하나도 없고 책망만 쭉 하시는데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회개하라. 회개하고 이기면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나와 함께 보좌에 앉으시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가장 문제 있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교회, 심각한 상태에 있는 그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기면은 가장 큰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 교회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너의 연약함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격적으로도 저도 어느 한 성격을 고치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싫어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도움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렇게 또 안 좋은 게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얘기하라고 그렇게 막 도움을 이렇게 청합니다. 왜냐하면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부분을 믿음을 가지고 이기려고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상급 안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주님은 주시겠다는데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또 상급이 필요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상급을 바라시고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신부, 영원한 신부를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그 상급을 보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에서 11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은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상급 주시는 이심을 너희가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기면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리라. 이기면 너에게 상급을 주리라. 우리가 상급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상급은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힘을 내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 물질에 대해서 아무리 뭐 물질로 헌신하세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제가 묵상하고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은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물질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절대 물질에 헌신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너 물질을 하늘나라에 쌓아둬라.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둬라. 이 땅에서는 종과 도둑이 다 거기서 빼앗아갈 수 있으나 하늘에 쌓아둔 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죠?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걸 이게 이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드리는 만큼 하늘나라에 쌓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은 여러분 성함으로 뱅크 어카운트에 어느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쌓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계산해 봤습니다. 근데 11조는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11조는 저희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드린 거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또 11조에 대해서 믿으면 11조도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근데 그거 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린 거 있잖아요. 나에게 100불이 있는데 10불을 드리는 거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100불이 있는데 100불을 드리는 거는 믿음이 있어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제 주님이 그런 마음이 들길래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드린 게 언제 있었을까? 11조도 저는 믿음으로 드렸지만은 또 그냥 자동으로 10% 딱 써서 드리니까 그거 말고 제가 고민해야 되는 거. 주님, 이게 좀 그런데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드렸던 거.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동그라미가 몇 개 있는지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냥 저한테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드린 것을 주님께서 그 상급으로 그걸 저에게 하늘나라에 쌓아두신다는 거예요. 상급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지금 삶과 여러분의 교회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절대 놀리지 마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셔야 하며 주님이 은혜성교교회를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주님께 여쭤보시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시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으시고 은혜성교교회가 이길 수 있고 이기다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요새 주님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저 자신도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만 대형교회지 나머지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또 제가 곁길로 나가는데 은혜성교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은혜성교교회가 완전한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안전한 교회면 얼마나 편해요. 목사님도 편하시고 여러분도 편하시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겠어요. 목회하기도 편하죠. 예, 성도님들이 순해갖고서 목사님들이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예의 그리고 착해드려요. 또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 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예의 그리고 착해드려요. 예,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형님 아우님 하면서 그렇게 교회 목회해요. 재정이 튼튼해요. 성도가 차고 넘쳐요. 문제 있는 사람들은 왔다가 스스로 나가버려요. 그죠? 착한 사람들만 와요. 순종하는 사람들만 와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고 편하겠어요. 저 옛날에 그런 교회에 들어봤어요. 저쪽이 바닷가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제 후배 목사인데 너무 편하대요 자기는. 주일날 한번 딱 모여서 대회 한번 빵 때리고 나면은 담임 목사님이 절대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모이면 자꾸 문제 일으키니까 절대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딱 끝나면은 식사하고 가서 골프 칠 분은 골프 치시라고. 정말 그래서 몇천 명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요. 편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불편한 교회가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편한 교회 있죠? 그거는요. 병이 들어있든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전 얘가 제가 좀 말을 세게 한 것 같은데 오카람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하시면서 그랬어요. 우리 평신도를 깨우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기 박조준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이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평신도를 깨우면 시끄러워진다. 평신도는 잠잠하게 재워야 된다고 그러셨대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조용하고 편하고 이런 교회는요. 멍한 교회예요. 깨어있지 않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깨어있고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려면요. 악한 영이 가만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공격하고 치고받게 하고 문제가 생기고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일 편한 사람이 편할 때가 언제예요? 잠잘 때요. 잠잘 때가 가장 편해요. 근데 잠잘 때보다 더 편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 죽으면 제일 편해요.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이 양로병원에 세 급이 있대요. A급, B급, C급이 있는데 A급이 뭐냐면은 이 그 이렇게 그저 뭐 워커 있죠. 드르륵드르륵 하는 끌고 다니는 분이 A급이래요. 예? 그럼 그분들은 한 달에 그분 앞에 정부에서 3,000불이 나온대요. 그다음에 윌체어를 타고 윌체어를 자기가 움직이는 분은 정부에서 4,000불이 나온대요. 그리고 5,000불이 나온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의자에 앉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5,000불이 나온대요. 근데 왜 이러고 있느냐? 약을 먹여서. 약을 안 먹이면요. 이분들이 춥다, 덥다, 이렇다, 저렇다, 음식이 이렇다 불평이 많대요. 다루기가 힘들대요. 목욕 한번 시키려고 그러면 땡깡 부리고. 그래서 약을 먹여갖고서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대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요새 건강을 위해서 이것저것 우리 사모가 막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대요. 예? 우리 장 속에는 수억이 있는데 이 유익균과 유해균이 항상 우리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유익균이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유해균이 더 많아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암에 걸리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장이 건강하려면은요 우리 안에 유익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유익균과 유해균이 그 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유익균과 유해균이 다 먹는 거래요.
그래서 이 저 같은 사람은 밀가루를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라면, 국수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 내 안에 그걸 좋아하는 균들이 많대요. 유 해균이 많대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은 걔네들이 막 아우성을 쳐갖고서 저에게 하고 그런 거를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요. 교회 안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해도 악한 영들이 와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하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안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성교육에 말씀하신 것은 그렇다고 안 좋은 교회가 아니고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삶, 은혜성교교회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 듣고 상급받는 그런 성도님,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